도란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 불변의 도가 아니다. 이름이란 무엇이라 이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영원 불변의 이름이 아니다. 무는 천지의 기원을 일컫고 유는 만물의 어머니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영원 불변의 무를 통해 도의 본체의 오묘함을 보려 하고 영원 불변의 유를 통해 도의 광대함을 보려 하는 것이다. 무와 유는 똑같이 도에서 나왔으면서 그 이름만 달리할 뿐이요 하나같이 현묘하다고 할 것이다. 하여 도란 현묘한 가운데서도 특히 현묘한 것으로 온갖 오묘함이 발현되는 문이다. 천하가 모두 아름다운 것이 왜 아름다운지를 알면서 비로소 추함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고 천하가 모두 선한 것이 왜 선한지를 알면서 비로소 악함에 대한 의식이 생겨났다. 그러나 있음과 없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생성시키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대립하면서 재촉하여 이루어지며 김과 짧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드러나고 높음과 낮음은 서로 대립하면서 포옹하며 소리나지 않음과 소리남은 서로 대립하면서 조화를 이루고 앞과 뒤는 서로 대립하면서 서로를 따르나니 이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위자연의 태도로 세상사를 처리하고 정치적인 법도와 규칙을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 교화를 행하여 만사만물이 절로 일어나게 할 뿐 결코 사람의 힘으로 비롯하게 하지 않고 만물을 보살펴 자라게 할 뿐 결코 사사로이 소유하지 않으며 만사의 온님을 다할 뿐 결코 자신의 재능에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룰 뿐 결코 공로가 있음을 자부하지 않는다. 바로 그처럼 공이 있음을 자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로가 오히려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군주가 현명하고 재능이 있는 이를 높이 받들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공을 세워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 다투지 않게 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며 탐욕이 일만한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면 백성들은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되 그 배를 채워주고 그 의지를 약화시키되 그 뼈대를 튼튼히 해준다. 그렇게 하여 늘 백성들로 하여금 세상의 온갖 명예와 이익에 대해 무지무욕하게 하고 나아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저들로 하여금 감히 경거망동하지 않게 한다. 하여 무위자연의 원칙으로 만사를 다스리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도의 본체는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무궁무진한 것 같다. 도는 한없이 심원하나니 그런 까닭에 만물의 본원인 것 같고 또 한없이 은은하나니 그러면서도 확실히 존재하는 것 같다. 나는 도가 어디에서 생겨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하느님보다 먼저 있었을 것 같다. 천지는 어떤 것도 사사로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 보듯하고 마찬가지로 성인은 어떤 것도 사사로이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 보듯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아마도 커다란 불을 지필 때 사용하는 풀무와 같으리라. 속은 텅 비어 있지만 그 작용은 다음이 없나니
작용을 하면 할수록 더욱 끊임없이 온갖 사물의 형상을 생성해낸다.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번거로울 정도로 일으키면 파멸만 앞당길 뿐이니 사람의 힘을 더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도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 골짜기처럼 공허청정하면서 신처럼 신묘하기 그지없는 도는 영원 불멸하나니 도는 그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이 미묘한 어머니의 자궁이라 할 것이다. 또한 그 현묘한 어머니의 자궁은 천지의 근원이라 할 것이다. 이처럼 도는 면면이 이어지고 보이진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며 그 작용 또한 무궁무진하다. 천지는 영원 무궁하다. 천지가 영원 무궁할 수 있는 까닭은 그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나니 그러므로 장생불사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뒤에 두지만 오히려 무사람의 우러름을 받아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지만 오히려 무사람의 배려를 받아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게 된다. 이 어찌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한 궁리와 처신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런 까닭에 성인은 그 자신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물과 같다. 물은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모두가 싫어하는 곳에 처하나니 도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처신은 겸손히 낮추기를 잘하고 마음은 맑고 고요히 하기를 잘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지내매는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잘하고 말을 함에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며 정치를 함에 세상을 잘 다스리고 일을 함에 자연을 따르는 재능을 발휘하기를 잘하며 행동을 함에 때맞춰 하기를 잘한다. 최상의 덕을 갖춘 사람은 바로 이처럼 세상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다. 욕망의 항아리를 부여잡고 가득 채우려 하기보다는 애초에 그 욕망의 항아리를 부숴버리는 게 낫다. 재주와 솜씨의 칼날을 갈아 한껏 뽐내면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황금과 백옥이 집안 가득해도 능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재물 많고 지위 높다고 거들먹거리면 화를 자초하게 되나니 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몸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천지 자연의 이치이다. 사람이 심신을 잘 다스려 도를 굳게 지키며 능히 도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가. 천지 만물을 생성하는 기운을 모으고 또 한껏 유순하게 하여 능히 갓난아이와 같을 수 있는가. 마음의 잡념을 깨끗이 씻어내어 능히 아무런 흠도 없을 수 있는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능히 사람의 힘이 아닌 자연의 이치를 따를 수 있는가. 이목구비를 여다듬에 능히 겸손할 수 있는가. 만사만물의 이치에 두루 밟고 한껏 너그럽고 깊은 생각을 키워 능히 무위자연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가. 수레바퀴에 30개 바퀴살은 바퀴통 하나를 에워싸고 있는데 그 바퀴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수레의 기능을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찰흙을 이겨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에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그릇의 기능을 하게 된다.
또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문과 창에 빈 공간이 있어 비로소 방의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유형의 물체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쓸모를 가져다 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무형의 공간이 그 나름의 작용을 하기 때문이나니 물질적 가치가 진정으로 그 쓸모를 얻기 위해서는 그 빈 공간의 역할을 하는 정신적 가치의 추구가 뒤따라야 한다. 세상의 여러 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맛은 사람의 미각을 무디게 한다. 말을 다그쳐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날뛰게 하여 걷잡을 수 없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탐함은 사람의 행동을 타락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성인은 단지 배부르고 등따스기를 추구하는 소욕지족을 추구할 뿐 눈기 따위를 즐겁게 하는 감각적 욕망과 향락의 삶을 살지 않으며 그런 까닭에 물질적 향락적 탐욕을 버리고 본연의 순수함과 수수함을 쫓아 내면의 고요와 평화를 추구한다. 사람에게 영이나 치욕은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요 모든 근심과 재앙을 부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어찌하여 영예나 치욕이 놀라고 두려워할 일인가? 흔히 영예는 좋은 것이요 치욕은 나쁜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영예나 치욕은 얻어도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요 잃어도 놀라고 두려워할 일이다. 어찌하여 모든 근심과 재앙을 부르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 하는가? 우리가 근심과 재앙에 직면하는 까닭은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돌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찌 근심과 재앙이 닥치겠는가?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천하 만인을 위해 헌신하기를 중시하고 좋아한다면 곧 천하를 그에게 맡길 수 있다. 돈은 보아도 보이지 않으니 즉 색깔이 없는 것이라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즉 소리가 없는 것이라 하며 만져도 만져지지 않으니 즉 형체가 없는 것이라 한다. 이와 같은 도의 세 가지 특성은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이 밝힐 수가 없나니 그 이유는 도란 본디 만사만물의 혼연일체이기 때문이다. 도는 윗부분이라고 하여 밝지도 않고 아랫부분이라고 하여 어둡지도 않으며 한없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 경지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미묘하여 뭐라고 이룰 수도 없고 그저 다시 어떠한 형상도 없는 실존의 물질로 귀속시킬 따름이다. 요컨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도를 제대로 파악하면 오늘날의 만사만물을 제어할 수 있고 우주의 근원을 알 수 있나니 이를 도의 원리라고 한다. 도를 체득한 사람은 쉽게 드러나진 않지만 몸가짐과 언행은 겨울철에 얼어붙은 강을 건너듯 하고 경계하기는 사방 이웃나라의 침략을 두려워하듯이 하며 의젓하고 점잖기는 다른 사람의 손님이듯이 하고 욕망을 떨쳐버리기는 봄의 쌀에 얼음 녹듯이 하며 인정 많고 꾸밈없이 수수하기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겸허하면서도 활달하기는 깊은 산 속에 텅 빈 골짜기 같으며 그 정신은 때론 흐릿하고 어리석기가 혼탁하기 그지없는 강물 같기도 하고 때론 고요하고 편안하기가 한없이 넓고 큰 바다 같으며 대범하고 거침없고 얽매임이 없기가 그 끝이 없는 것 같다.
돌을 체득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느 누가 그 정신이 흐릿한 가운데서 그 정서를 안정시켜 서서히 맑고 밝아지게 할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편안하고 고요한 가운데서 그 정서를 변화시켜 서서히 생동감이 넘치게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그 마음을 맑고 깨끗이 닦기를 지극히 하고 평안하고 고요히 지키기를 굳건히 하여야 한다. 우주 만물은 모두 함께 어우러져 나고 자라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순환 반복의 법칙을 보게 된다. 무릇 만물은 실로 다채로이 번성하지만 결국은 저마다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 그 근원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곧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바깥 것에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며 이것이 대자연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대자연의 본성을 회복함은 도의 운행 규칙을 회복함이요. 도의 운행 규칙을 안다는 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도리에 밝은 것이다. 반면 도의 운행 규칙을 알지 못하면 경거망동하여 재앙을 부른다. 나아가 도의 운행 규칙을 알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매우 공평하고 이기적이지 않게 되어 그 덕이 널리 두루미치어 자연의 섭리에 부합할 수 있고 도에 부합할 수 있어 스스로 보존할 수 있고 목숨이 닿을 때까지 위험에 처하지 않을 수 있다. 가장 훌륭한 군주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군주이다. 그 다음 등급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친애하고 찬미하는 군주이다. 또 그 다음의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는 군주이다. 그리고 가장 못난 군주는 백성들이 그를 업신여기는 군주이다. 군주가 믿음직스럽고 착실하지 못하면 백성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는다. 또한 가장 훌륭한 군주는 침착하고 여유가 있으며 힘들여 함이 없이 자연스럽고 함부로 정치적 명령을 바라지 않나니 나라의 큰 공이 이루어지면 백성들이 이것은 저절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할 정도의 군주이다.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지지 않자 어질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인의가 창조되었고 온갖 지혜가 출현하자 터무니없는 거짓이 난무하게 되었다.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효도와 자애가 강조되었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충신이 나타났다. 군주가 자신의 총명과 지혜를 과신하여 타인의 명예를 짓밟고 지나친 법령과 제도를 남발하면 백성들의 삶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또한 나라의 도적들이 악용할 수 있는 인의라는 가식을 버리면 오히려 백성들이 효도와 자애의 본성을 스스로 회복할 것이며 교묘히 백성을 속이지 않고 사사로운 이익을 버리면 나라의 도적이 사라질 것이다. 지혜, 인의, 이익, 이 세 가지는 모두 허위와 가식에 빚을 띤 화건들로 천하를 다스리기에는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달리 따를 바가 있도록 하나니 밖으로는 순진함을 드러내고 안으로는 꾸민 데가 없이 수수함을 지키며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을 버릴 것이요. 나아가 허위의 배움을 끊으면 근심 걱정은 사라진다. 영예와 오욕은 그 차이가 얼마란 말인가? 아름다움과 추함은 그 차이가 어떠하단 말인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군주도 사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나니. 그러나 내가 추구하는 돈은 실로 광대하여 끝이 없도다. 무사람들은 성대한 잔치를 만끽하듯 또 봄날 누대에 올라 조망하듯 희낙낙하거늘 나만 홀로 마냥 욕심없고 마음이 깨끗하여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무덤덤하고 마냥 무지하여 마치 갓난아이가 아직 웃을 줄도 모르는 것과 같으며 마냥 의기소침하여 마치 돌아갈 집도 없는 것과 같도다. 무사람들은 모두 재주와 지혜가 넘치거늘 나만 홀로 모자란 것 같다. 내 진정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로다. 세상 사람들은 다 총명한데 나만 홀로 우매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물정에 밝은데 나만 홀로 세상 물정에 어둡다. 무사람들은 모두가 유능하거늘 나만 홀로 우둔하고 비루하다. 이렇듯 나만 유독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우주 만물을 낳아 기르는 도를 소중히 여길 뿐이구나. 큰 덕의 모든 표현은 오직 도에 따를 뿐이다. 도는 있는 듯도 하고 또 없는 듯도 하여 진정 황홀하다. 헌데 그렇듯 황홀하지만 그 가운데 우주의 형상이 있고 그렇듯 황홀하지만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이 있다. 또한 그처럼 깊디 깊어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만물의 정기가 있고 그 정기는 또 한껏 진실하여 그 가운데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게 증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름도 없던 돈은 한시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존재해 왔나니 돌을 통해 만물의 시원을 알 수 있도다. 나는 어떻게 만물의 시원의 상황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 같은 도의 원리를 통해서이다. 자신을 굽히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고 구부리면 곧게 펼 수 있으며 움푹 들어가면 가득 채울 수 있고 낡으면 새로워질 수 있으며 적으면 얻을 수 있지만 많으면 미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도를 굳게 지키며 천하 만사의 준칙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더욱 두드러지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오히려 옳고 그름이 더욱 뚜렷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공로가 더욱 빛나고 스스로 잘난 체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존엄이 더욱 오래간다. 성인은 바로 이처럼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다. 이른바 자신을 굽히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옛말이 어찌 근거 없는 말이겠는가. 진실로 그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기필코 그 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함부로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릇 광풍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폭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천지다. 천지의 미쳐 날뛰도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포악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도를 본받는 이는 도에 동화되고 덕을 본받는 이는 덕에 동화되며 부도와 부덕을 쫓는 이는 부도와 부덕함에 동화된다. 도에 동화되는 이는 도 역시 즐거이 그와 함께하고 덕에 동화되는 이는 덕 역시 즐거이 그와 함께한다.
이러한 이치로 군주가 도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백성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 까치발을 딛고선 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지나치게 큰 걸음으로 걷는 이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이치로 스스로 드러내는 이는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는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이는 그 공로가 바래고 스스로 잘난 체 하는 이는 그 존엄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대도의 관점에서 보면 곧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이요 몸에 난 혹이니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차별이나 구별 없이 이루어진 혼돈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생겨났다. 그것은 아무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만물을 초월해 홀로 우뚝 서서 영원 불변하고 널리 두루 순환 반복 운행하며 그침이 없나니 진정 천지 만물의 어머니라 할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억지로 그것을 일러 도라 하고 또 억지로 그것을 형용하여 한없이 크고 넓다고 하노라. 한없이 크고 넓으니 가고 가며 운행에 그침이 없고 운행에 그침이 없으니 멀리 멀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돌고 돌아 본원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도는 위대하다. 그리고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며 사람 또한 위대하다. 우주에는 네 가지 위대한 것이 있으며 사람이 그중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모든 것을 저절로 그러함에 맡긴다. 무거움은 가벼움의 근본이요 고요함은 조급함의 조종자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온종일 길을 가면서도 입을 옷과 먹을 양식, 쓸 물건을 실은 짐수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또한 비록 화려한 궁궐에 있어도 한가로이 거처하며 초연하여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국의 군주로서 천하를 다스림에 어찌 그 몸을 가벼이 놀릴 수 있겠는가? 군주는 경솔하게 행동하면 신하를 잃을 것이요 분별 없이 정신이 흐릿하여 말과 행동이 이치에서 벗어나면 백성을 잃을 것이다.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자취를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과실을 범하지 않으며 셈을 잘하는 사람은 도구를 쓰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항상 사람들을 잘 교화해 그 재능을 다하게 함으로 버려지는 사람이 없고 항상 물건을 잘 다루어 그 쓰임을 다하게 함으로 버려지는 물건이 없으니 이를 일러 태도에 순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요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이다. 만약 선하지 않은 사람이 그 스승을 존중하지 않고 선한 사람이 그 거울을 아끼지 않는다면 비록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다. 이 같은 이치를 일러 지극히 현명하다고 한다. 모름지기 사람은 남성의 굳셈을 잘 알고 기꺼이 여성의 부드러움을 견지하며 천하의 텅 빔, 겸손, 포용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천하의 텅 빔, 겸손, 포용을 통찰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여 갓난아이처럼 순진하고 자연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또한 사람은 깨끗하고 밝음을 잘 알고 기꺼이 더럽고 어두움에 안거하며 천하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어그러지지 아니하여 대도의 광대하고 무궁한 경지로 되돌아가게 된다. 사람은 또 존귀함의 영예를 잘 알고 기꺼이 비천함의 치욕을 감수하며 천하의 골짜기가 되어야 한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영원 불변의 지극한 덕이 한껏 충족되어 원시의 질박한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원시의 질박함이 두드러진 도는 널리 흩어져 만물의 덕이 되어 성인은 도의 그 순수하고 질박한 본질에 순응함으로써 마침내 천하를 다스리는 군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통치는 도의 순박한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장차 천하를 다스림에 의도적인 방법으로 하고자 한다면 그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천하는 신성한 것이므로 의도로 다스려서도 안 되고 억지로 붙잡아서도 안 된다. 의도로 다스리면 결국 파멸시킬 것이요. 억지로 붙잡으면 결국 잃을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하를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다스리며 그렇게 함으로 파멸시키지 않고 또 억지로 붙잡지 않으므로 잃지 않는다. 무릇 천하 만인은 본시 그 천성에 차이가 있어 어떤 이는 앞서 나가고 어떤 이는 뒤따라가며 어떤 이는 강건하고 어떤 이는 허약하며 어떤 이는 안정되고 어떤 이는 위태롭다. 그러나 성인은 천하를 다스림에 극단적이거나 과분하거나 과도한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는 이는 병력으로 천하의 위세를 부리지 않는다. 병력을 동원하는 일에는 퇴가품이 따른다. 예컨대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가시나무가 자라고 큰 전쟁이 휩쓸고 간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군사를 잘 부리는 이는 전쟁에서 이겨 환난 구제의 목적만 달성하면 전쟁을 그만두며 감히 강성한 승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무릇 군사를 부리는 이는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긍지를 갖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교만하지 말고 그것이 부득이한 것이었어야 하며 위세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만사 만물은 일단 강성하면 점차 쇠락하게 되는 법. 강성함을 좇는 것은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무엇이든 도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면 일찍 쇠하여 멸할 것이다. 무릇 병기란 상서롭지 못한 도구로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병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병기는 군자의 도구가 아니므로 부득이 병기를 쓰더라도 욕심 없이 단박하게 사용할 뿐이다. 따라서 약탈적인 침략 전쟁은 군자의 길이 아니며 다만 자위적인 방어 전쟁은 부득이한 것이다. 나아가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득이양양해서는 안 되니 만약 득이양양하다면 그것은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것이 된다. 무릇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결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가 없다. 길한 일은 왼쪽에 흉한 일은 오른쪽에 있으므로 군자는 전쟁터에서 부하는 왼쪽에 위치시키고 대장은
오른쪽에 위치하게 하는데 그것은 곧 상중에 지키는 예절에 따라 출병과 전쟁의 일을 처리함을 말한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므로 비통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모든 것은 상중의 예절로 처리해야 한다. 돈은 영원 불변하고 이름도 없으며 한없이 질박하다. 그 형상은 비록 어렴풋하나 천하의 어느 누구도 돌을 신하 부리듯 할 수가 없다. 만약 군주가 능히 돌을 지켜 무위할 수 있으면 만물이 절로 따를 것이다. 이러한 인연에 따른 무위를 통해 천지 음양의 기운이 서로 화합하여 감로를 내리면 누가 그것을 애써 어떻게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절로 골고루 그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된다. 애초에 만물이 비로소 생성되면서 각기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으로 인해 명분이 더해지고 위상이 달라지며 가치가 매겨져 이러한 인위적인 이름이 인간 세상의 온갖 분란과 쟁탈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군자는 도를 굳게 지키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이름과 사람들이 다투는 도구인 지혜를 초월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마치 냇물과 골짜기의 물의 귀착점이 강과 바다인 것처럼 천하 만물의 귀이천은 도인 것이다.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군자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더 강한 사람이다. 따라서 군자는 만족할 줄 알고 부지런히 도를 행하여 근본을 잃지 않으므로 그 덕이 길고 오래가며 죽어서도 그 도와 덕이 영원하다. 대도는 그야말로 널리 행해져 상하 좌우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모두 그것에 의지해 생겨나고 자라지만 이래라 저래라 어떤 간섭도 하지 않으며 만물 생장에 공로를 이루고도 결코 그 공로를 자부하지 않는다. 그렇듯 만물을 보살펴 기르지만 결코 주인임을 자부하지 않으며 항상 사사로운 욕심이 없으니 그것을 일러 작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만물이 모두 스스로 달려와 따르지만 결코 주인임을 자랑하지 않으니 그것을 일러 크다고 할 것이다. 아무튼 대도는 늘 스스로 위대하다고 여기지 않으며 그러므로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 대도를 깊이 깨닫고 굳게 지키면 천하 만인이 모두 그에게 달려가 따를 것이다. 또한 모두가 그에게 달려가서도 어떠한 피해도 보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온 세상은 태평을 구가하리라.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한다. 하지만 돈은 아무리 언어로 묘사를 해도 그저 담백하고 무미할 뿐이다. 나아가 아무리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으며 쓰고 또 써도 그 다음이 없다. 무언가를 장차 수축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확장해야 하고 장차 약화시키려면 반드시 먼저 강화해야 하며 장차 눌러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일으켜 세워야 하고 장차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한다. 이 같은 이치를 일러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너무나 명백한 이치라 할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굳세고 강함을 갈구하지만 사람이 살아서는 그 몸이 부드럽고 연하지만 죽어서는 그 몸이 굳고 단단해지듯 결국 굳세고 강함을 갈구할 일이 아니다. 부드럽고 약한 물이 물고기를 살리듯 군주는
권력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며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무의, 즉 인연을 따라 자연의 상태로 백성을 살려야 한다. 돈은 영원 불변하고 오직 우주 만물의 자연적 변화와 발전에 순응하지만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만약 군주가 능히 도를 지켜 인연을 따라 자연의 상태로 하되 함의 없이 한다면 만물은 저절로 성장하고 변화할 것이다. 다만 만물이 저절로 성장하고 변화하면서 사사로운 욕망이 일어나게 되면 도의 질박함이 만물을 진정시킬 수 있다. 도의 질박함으로 진정시키면 만물은 결코 사사로이 욕심을 부리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만물이 사사로이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여 청정해지면 천하가 저절로 정도를 걷게 될 것이다.